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SY에서 나온 아이언맨 시리즈 레고 짝퉁 제품인데요. SY605 제품 시리즈 중에서 마크 21번하고 마크 28번입니다. 마크 28번은 마이다스 황금 슈트 해가지고 토니 스타크가 그 고공 비행을 전문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뭐 슈트라고 돼 있어가지고 지구 대기권 밖으로도 나갈 수 있고요. 그런 상태에서 안정적인 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되어 있고요. 마크 28번 잭 같은 경우에는 방사능 오염지역에서 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슈트 제품인데요. 마크 11번하고 거의 똑같은데 색상만 좀 다른 디자인으로 나와 있는 제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레고 정품에서는 안 나오고 아마 짝퉁으로만 나온 것 같은데 이게 홀로그램 반짝반짝이는 부분은 아주 멋있게 되어 있는데 제품은 뭐 저 크기 따라 좀 다른 것 같고 뒤쪽에다가 좀 희한한 제트팩 같은 걸 만들어놔서 독특한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뜯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놔주세요. 자, 놔주시고 예전에 그 데쿨에서 21번 아주 이쁘게 황금색으로 나왔었는데 이건 어떤지 한번 자 놔서 만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놔주세요. 자, 마크 2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프린팅. 자, 볼까요? 얼굴 이렇게 되어 있고, 몸통 이렇게 되어 있는데, 프린팅은 잘 되어 있습니다. 디자인이 별로라서 그렇지. 아무래도 그 레고에서 먼저 나와야 그걸 보고 따라하면 잘하는데, 자체적으로 디자인하는 게 쉽진 않나 보네요. 자, 그리고 얼굴 쪽에 이게 끼우는 게 있는데, 자, 목부터 저걸 끼우겠습니다. 자, 목부터 이거 끼워주시고, 자, 얼굴 끼워주신 다음에 황금 마스크. 자, 약간 좀 프린팅이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안 들어있다. 자, 그냥 요거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자, 날개 쪽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뭐 희한한 게 제트팩으로 해도 외에는 뭐 앞이 저 프린팅이 안 되니까 그냥 이런 걸로 가는 거죠, 뭐. 자, 이렇게 끼워서 주시고 끝에다가 요걸 하나 장착해 주신 다음에 자, 요런 식으로 그냥 갖다 끼워서 주네요. 자, 하신 다음에 뒤쪽에다가는 자, 요렇게 두 개 연결해 주시고 안정적으로 눌러 주시면 되겠고 자, 지금 만드신 거를 가져다가 이쪽에다가 하나 껴서 주셔서 이런 식으로 해 주시고 반대쪽 대칭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뒤에는 이제 총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돼서 뭐 이렇게 불관절로 되어 있는데 왠지 좀 느낌이 좀 살아있는 아이언맨보다 약간 좀 동상 같은 그런 느낌 좀 아쉽다. 자,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. 자, 2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주황색으로 이렇게 슈트 되어 있는데요. 방사능에 아주 잘 되긴 되어 있는 것 같고 프린팅도 뭐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게 좀 아쉬움이 살짝 되기도 하네요. 자, 이렇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자,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에다가 이거 하나 끼워서 주시고요. 자, 얼굴 자 낑겨 주시고 자, 여기 드는 마스크에다가 저 프린팅을 좀 해놨네요. 자, 이렇게 해놔서 그나마 좀 낫다 저거보다는. 자, 이렇게 이게 뭐야, 웬 방사능이야 이렇게 되어있고 자, 뒤에 있는 거를 만들어 볼 텐데 이게 좀 희한한 방식으로 되어있더라고요. 자, 요걸 요렇게 관절되는 부분을 요렇게 세워서 끼워 주시고 그 다음에 자, 요거 부분을 요거 헷갈려. 자, 요렇게 길게 빼서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를 길게 미리 껴놔야 되더라고요. 저기 설명서에는 뭐 나중에 하라고 돼 있던데 나중에만 안 되더라고요. 자, 요렇게가 아니고 반대로구나. 자, 반대로 요렇게 연결해 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자, 헷갈려라. 요렇게 끼워줘서 주시고 그 다음에 프로펠러를 이렇게 껴서 주셔서 약간 좀 각도선을 좀 조작을 많이 했죠. 움직이는 것도 들어가고 자, 이렇게 두 개 똑같이 만들어 주셔서 뒤쪽에다가 지금 만들어 주신 거를 자, 이렇게 뒤쪽에다가 하나 걸어 주시고요.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자, 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오, 요건 괜찮다. 자, 이렇게 제트팩 두 개 들어간 다음에 뒤에다 안정적으로 자, 이걸로 이렇게 껴서 주시면 무슨 방사능 피하기 위해서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위에 그쪽이 움직여 되어 있고요. 프로펠러 잘 돌아가고 그렇게 되어 있는 제트백 들어가 있습니다. 요건 좀 낫다. 요건 좀 단순 심플하고 좀 프린팅도 마음에 안 드는데 28번 같은 경우는 방사능 대비해서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피해 다니면서 작업하실 수 있는 그런 슈트 되겠네요. 하여튼 이번에 나온 시리즈 가끔 괜찮은 것도 있긴 한데 뭐 전반적으로 조금 아쉬움이 드니까 이런 제품도 있다 알아두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네, 그러니까.